헬리코박터 균은 위염과 궤양을 일으키는 고약한 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균이 위암으로 시술받은 환자의 암을 재발시키는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기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만큼 헬리코박터균이 무섭다는 얘기거든. 광고를 통해 제법 익숙해진 헬리코박터균. 위장막에 기생하는데 국제보건기구가 1등급 발암 요인으로 규정한 치명적인 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성인 10명 가운데 6이 이 균에 감염돼 있어 위암 발생률도 세계 1위권입니다. 조금 더부룩하고 소화가 좀 약간 안 되고 그래서 그래도 암이라는 거는 생각을 못 하고 그냥 지내왔다가. 따라서 위염이나 궤양 환자들에겐 이 헬리코박터균 제거가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절제 시술을 한 위암 환자의 재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위암 수술을 한 환자의 암 재발에도 이 헬리코박터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추적 조사 결과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이 위암 시술 환자 1,007명을 5년간 추적한 결과 시술 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한 환자의 암 재발률은 7%로 제균을 하지 않았던 환자의 재발률보다 두배 정도 낮았습니다. 여기에 위암 전 단계인 위선종 환자 450명까지 합쳐서 재발률을 보니 거의 세배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추정만 해오던 헬리코박터와 위암 재발률과의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되지 않는 그 환자분들에 비해서 헬리코박터균을 잘 치료받은 분이 또 다른 위암 재발이 얼마나 적은가 하는 그런 연구가 되겠고요. 이 연구는 미국 소화기학회 공식 저널 최신호에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선택 개념으로 보험 적용이 안 됐던 수술 환자의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가 보험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